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2020년 이용훈 당회장님의 명령으로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 마우이 순부흥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정환 선교사입니다. 마우이섬은 인구 16만에 교민은 600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마우이 순부흥교회는 지난 36년간 교민사회 복음화와 그리고 선교와 구제하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팬데믹을 믿음으로 넘어서고 사역의 날개를 펴려던 교회는 작년 8월 다시 위축되는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대한 산불로 전 세계 사랑을 받던 마우이는 생사의 고비를 넘는 탈출의 현장이 되었고, 미국에서 100년 만에 가장 치명적인 화재로 여의도 면적 3배의 지역을 태우면서 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만 명이 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말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교회와 성도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지역에 집과 사업장을 둔 가정은 모든 것이 전소되었고, 이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우리의 모든 생업은 팬데믹보다 심한 타격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으로 위로해야 하나?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현실은 너무도 막막한데 어떤 절망에도 오직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말씀만이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다시 확신하고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교회는 결단했고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재난에도 대처해 본 적이 없던 교회였지만 세상 무엇도 우리 마음에 있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끄지 못하리라. 아직도 땅에서는 열기의 아지랑이가 올라왔지만 교회는 즉시로 움직였습니다. 교회는 호놀룰루 총영사관과 연계하여 한인 대표소를 운영했고, 마위 한인회와 협력하여 피해 교민 파악과 연락이 닿지 않는 교민과 관광객을 수소문했으며, 발이 묶인 관광객에게는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뜻밖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의 힘을 느끼고는 할 수 있는 대로 피해 상황을 알리고 기도 요청도 했습니다. 화재 진압으로 밤낮 고생하는 소방대원을 위해 샌드위치 300개와 물을 준비해 소방서에 전달했고, 이재민의 생필품 요청을 듣고는 이용훈 단회장님의 희망박스가 생각이 나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이들의 각각 필요 물품들을 담은 희망박스 200개를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재난 발생 5일 후 이재민 가정에 태어난 아기 소식을 듣고는 그 가정에 아기용품 한 달치를 지원했고, 전소된 교회의 현지 목사님을 만나 교회 물품을 지원했으며, 집을 잃은 한인 이민 2세 에릭 목사님 가정에는 5명의 자녀에게 학습 도구를 지원했습니다. 마을 순복교회 피해 성도 가정에 위로금을 나눴고, 화상 입은 소방대원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 위로금을 나눴으며, 한인에 등록된 피해 가정에도 위로금을, 이재민 가정 중 18가정을 선별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재민 집짓기 사업에는 구호금을 전달하고요, 피해 지역 관할 소방서와 응급구조센터에 사랑의 음식을 만들어 그들의 노고를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했습니다. 마을 순복의 성도들은 생업을 마다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동참했고, 필요 물품을 준비하기 위해 발품했으며, 어떤 이는 허리띠를 차면서까지 재난구의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일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써 나눌 수 있도록 동서남북 사방으로 후원의 손길을 연결해 주셨고, 마우이 지역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지난 1월 이용훈 당회장님의 마우이 방문은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고, 성회를 통해 영적인 도전과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희망과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30년 전 교회 부지를 사는데 공헌했으나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이가 다시 돌아오게 되기도 했으며, 심각한 피해자였던 한 가정의 가장은 믿음으로 헤쳐나고자 다시 교회의 문을 두드렸고, 지난 4월에는 침례를 받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하마가 지나간 자리의 재고는 더디고 앞니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심에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끝으로 선교지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생명의 냄새가 진동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용기 주시며 위로해 주신 이용훈 당회장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선교보고를 마칩니다. 할렐루야!